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한 주간을 지키시고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지요? 아마 3장의 그 시에 그 하박국의 노래가 가장 많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박국이 참 인상 깊은 선지자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질문하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박국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질문하는 선지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서는 질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12절,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에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월요일 날 보실 2장에서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하박국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을까? 그 질문의 내용이 또 우리가 이해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죄악이 넘치는 남유다 그 왕국을, 남왕국 유다를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 나라고 자기 민족이지만 유다는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죄악이 만연했어요. 패역이 만연했습니다.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나라 전체, 시대 전체, 사회 전반의 죄악상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좀 투정어린 질문을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내 나라고 내 민족이지만 하나님 왜 이런 나라 이런 우리 백성을 그냥 놓아두십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징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이 미워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지요.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애국심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애정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심판할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일으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또 두 번째 질문을 12절부터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 왜 우리나라 남유다보다 더 패역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저 포악한 이방인 갈대아 사람 그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박국의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원수들로부터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월요일 날 보실 2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변받는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또는 우리 시대 속에 만연한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의롭게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요, 사회가, 시대가 죄악에 빠져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 민족을요,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친구, 동료, 우리 민족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해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정말 믿음이 약한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방관하시는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불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을 지경인데 왜 이 심판이 유보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라도,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올 수 있고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 역경 앞에, 환난 앞에 낙심하지요. 우리는 낙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감추어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살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정말 전염병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함부로 다룬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강포하고 포악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한 삶을 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들 때문에 피조물이 흐트러지고 또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의 시대가 닥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인류가 살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사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신속하게 돌이키십시다. 진정으로 살 길을 찾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시대를 보며 저들의 그 강포와 포악을 보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변론과 분쟁이 만연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선포하고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죄악이 만연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한 죄인이라도 더 살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청북교회의 예배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시 활력을 되찾아 부흥하고 또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통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제목을 주께서 열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었던 이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숨겨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말고 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한 이답게 성결해지도록, 우리의 영혼이 맑고 순결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또 공산당 이념에 사로잡힌 곳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음껏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평화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일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예배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다시 새로운 활력을 얻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